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3월 27일 목요일 토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첫날 바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에스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SK가 S 트래픽의 인수 추진설에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형지 INC는 미국 아마존 정식 입점 소식에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넥스턴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변경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UCI 같은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릭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환 사채권 발행 결정 정정 공시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3월 25일 목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상화폐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머스크 테슬라 CEO가 비트코인으로 자사 전기차 구매 가능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상화폐 관련주인 티사이언티픽이나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영상 컨텐츠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언론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아마존 프라임과 OTT 서비스 협력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5월, 늦어도 7월경에 아마존 프라임의 협력물이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디즈니 플러스는 올해 하반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며,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콘텐츠도 동시에 공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상 콘텐츠 관련주인 뉴나 제이 콘텐트리, 버킷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조선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조선 해운 전문지 트레이드 윈즈에 따르면 카타르 국영 석유 회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엄이 3월 중순 LNG 선 운용 능력을 갖춘 현사들의 노스필드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하는 입찰 초대장을 발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카타르는 LNG 수요 증가에 맞춰 노스필드 가스전의 생산량을 늘리고 수출 기지를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카타르는 현재 7,700만 톤 정도인 LNG 생산 능력을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 관련주인 삼강 M&T나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3월 25일 목요일 토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